백민철 시험 쳤던 거 해설 공부하셨고요. 저한테 보내셨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Are his sons in their room? Are his sons in the room? 네, 그러면 무슨 뜻이고? 그의 아들들은 있니? 네, 그 남자의 아들들이 그들의 방 안에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His sons among you, but 금방 밀어봤자 해석으로 읽어보세요. 그들은 아니, 금방 밀어봤자 해석 읽으라고. Are they in their room? Are they in their room? 오케이. 근데 그런 방법 말고 나는 R는 꼴도 보기 싫고 나는 is를 꼭 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R은 꼴도 보기 싫어. is를 꼭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R은 꼴도 보기 싫더라. 난 무조건 is. 난 무조건 is만 쓸 거야.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되지? Is his 이제 히스 뭐 이제 히스 son in their room 하면 여전히 한 군데 틀렸죠. 어디가 틀렸게? their를 모르고 쳐야 돼. In his room 이렇게 고쳐줘도 되겠죠. 문법적인 거 묻는 거지 내용적인 거 묻는 거 아니니까. His son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봐. Is he in his room? Are they in their room? 계속해서 2번 We take a walk with our dog. We take a walk with our dog. 뜻은 우리는 산책한다. 우리들의 개와 함께. 인사도 듣고 싶어. Do we take a walk with? Hey, who do you take a walk with이겠지?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뜻도 있고 또 뭐? 너희들 누구랑 같이 산책하니? 걔랑 같이 산책해. Who do you take a walk with? We take a walk with our dog. 네,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필요한 건 무슨 격이 필요한 자리야? 소유격이 되는 필요한 자리인데 목적격이 와서 틀렸고. 그래서 3번 She's a nurse at this hospital. 내 뜻은 그녀는 간호사이다. 이 병원에서. 그녀는 이 병원의 간호사다. 이대답 듣고 싶어. She's a nurse at this hospital. 뭐 물어보란 말이야? 그녀의 직업 물어보라는 것 같지 않나요? What does she do? She's a nurse at this hotel. 계속해서 4번. It is raining. I need an umbrella. 헤이, 뜻은? 비가 내린다. 나는 필요하다. 하나의 우산. 비 내리네. 나 우산 필요해.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날씨 물어볼 때는 빈칭 조이스를 쓰기 때문에. 날씨에 대해, 날씨. 뭐, 날씨가 어떻다. 요일이 무슨 요일이다. 날짜가 몇월 며칠이다. 밝다, 어둡다. 이런 것들. 시간이 몇이다. 이런 얘기들 할 때는 몇 번째 is을 써야 된다. 2번 is 써야 되는데, 1번 is은 네가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배운대요? 문법 명칭 1번은 인칭 대명사.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 it이라서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인칭 대명사 is은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비인칭 주어 is은 그거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헤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날씨 물어보라는 거 같지 않나요? What? Oh, how weather? 날씨 물어보는 거 또 몰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건데. 자기가 4학년 때 배웠는 건데 뭐 6학년 중학교 올라가는 사람 어떻게 기억나? 그렇지? 시간 묻는 것도 몰랐는데. 그렇지? 몇 시니? What time is it? 어, 날씨가 어떻니? Hey, 초등학교 5학년한테 내가 한수 가르쳐 달라 할게. 지연아, 날씨 묻는 표현 뭐야? 씨도 모른다. 날씨가 어떻니? 배웠어? 안 배웠어? 뭔데? 뭐였지? 한재우, 날씨 묻는 표현 뭐야? 뭐? 날씨 묻는 표현 뭐야? 하? 배준호, 날씨 묻는 표현 뭐야? 랜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대답이? It is raining. Hey.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두 문장 It is raining 마침표 I need an umbrella 하니까 이건 지금 두 문장이죠? 근데 여기다가 It is raining 앞에다가 because를 붙여주고 싶어. Because it is raining 그럼 이건 쉼표로 바뀌겠네. Because it is raining I need an umbrella. 그럼 because it is rain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러면 묻고 답하기. Why do you need an umbrella? Why do you need an umbrella? 했더니 대답이? Because it is rainy. Because it is rainy.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바르게 고치기. Are you a soccer player? 그랬더니? Yes, I am. 문제 같지도 않지, 그치? 여기서 틀린 거 몇 번? 네. 여기서 틀린 거 몇 번? 기억도 안 나지, 또. 뭐,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있으면 어떡할래, 너? 너 내가 물어봤는 거에서 네가 만약에 잘못 대답하면 요새 뭐 옛날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씨가 광고에 나와서 메타인지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메타인지 못한 죄로 딱 밟는다. 너 분명히 없다 그랬어. 알았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집어넣어라. 1번 그냥 읽고 해석. I like her dress and hair style. 오케이. 그래서 아, 쭉 다 문제부터 풀자. 2번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3번 This smartphone is not mine. It is his. 4번 Sir is in New York. He isn't in Seoul. 5번 My teddy bear is on the bed. Its name is Paul. 이렇게? 네, 아니요. 아우, 따끔한 때릴 수 있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해석과 이유. 나는 좋아한다. 그는 이 드레스와 머리 스타일을. 오케이. 그래서 왜 호레야? 예, 안녕하세요. 영사 앞에는 그 출격.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녀의 드레스와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든다니까 그녀의라는 의미를 가진 소유격이 필요했다. 2번. 왜 비동사의 형태 세 가지 중에서 이즈가 왜 와야 돼? 시나 히 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뜻은?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의 뜻은? 요리사가 있다. 그 부엌에. 부엌에 요리사 한 명이 있다. 오케이. 쿡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었죠. 만약에 There is a cooker in the kitchen 하면 이건 무슨 뜻이지? 그 요리도가? 요리 도구가 부엌에 있다는 뜻이 된다. 밥통이 있다, 밥솥이 있다라는 뜻이 된다. 네, 계속해서 해석과 이유. 이 스마트폰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건 그것은 그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뭐가 필요하다? 문법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소유격 대명사가 맞는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을 없애고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똑같은 말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의 위치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지? 똑같은 얘기를 이라는 말로 똑같이 해달라고요. 이것은 이란 말로 똑같이 전달해달래요. This is not mine. This smartphone is his. This is not mine 하면 돼. 그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This is not mine 하면 돼. This is not mine에는 어떤 정보가 없어 보이는데요. This is not. 그다음 뭐? This is not. My smartphone으로 고치면 되겠지. 그러면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지. This smartphone is not mine. This is not my smart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철이는 요에 있다. 그는 서울에 있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나의 곰돌이 인형은 침대 위에 있다. 그것의 이름은 소울이다. 오케이. 이츠는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야? Teddy bears. My teddy. Bears. Bear's name is Paul. 계속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랍니다.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Yes, she does.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러면 Yes, she is. Yes, she is in the museum amusement park. 계속해서 오늘은 7월 8일이다. It is. July. It is July 8th today. 의자 아래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There are two cats on the chair. Okay. 그래서 이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cats are there under the chair? How many cats are there under the chair? 오케이. 그래서 이래 나 듣고 싶어. 어.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What day is it today? 어? Today 저 나가 저것도 치자니까.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네가 나한테 뭐 한번 이렇게 물어봐봐. What day is it today? 라고 한번 물어봐봐. 물어봐. What day is it today? It's a Thursday다 이놈아. 응? What day is it today? 뭐 물어보기? 요일 물어보기. 이게 요일이냐? July 8th가? 응? 수업 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날짜 물어보기는 이게 아니고 뭐야? What date? 생각보다 허접하네요. 그치? 좀 허접하지 않냐 너? 내가 지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던 거야 아니야? 어?
날씨 묻기. What is the weather? What is the what을 쓰고 싶어? 그럼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뭣 같냐라고 묻는 거고 what으로 시작하는 날씨 묻기는 what is the weather like고요. 말고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을 때 sunny라고 대답할 수 있어 없어? rainy라고 대답할 수 raining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 없어? It is raining.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비 내리는 중이다. It is raining이라고 날씨 물어봤을 때 It is raining이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죠. 그쵸?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일 때 It is raining 하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며 아까는. 어? 당연히 되지. 어,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며 How is the weather? It's raining. 어?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면 It is snow. It is snowing. 돼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안 맞을 말을 넣어. The red cap. 이거부터 위에 것도 있고. My cap is red and her cap is blue. 무슨 뜻인데 이거? 나의 모자는 빨갛다. 그리고 그녀의 모자는 파랗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면 돼? The red cap is mine and the blue cap is hers. 이것도 무슨 뜻이야? 그 빨간 모자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 파란 모자는 그녀의 것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This skirt. This skirt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무슨 뜻이야? 이 치마는 예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싸다. 같은 뜻이야. This skirt is pretty, but its price is very high. 이렇게 쓰면 돼? 네. 뭐 대신 왔는데? The skirt. This skirt is pretty, but the skirt's price is very high. Its price is very high는 무슨 뜻이야? 그것이 가격이 매우 높다. 그것이 가격이 매우 높은, 매우 비싼 거겠지. 오케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바르게 골라서 넣고 우리말로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They are ours.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그거 해야지. 그걸 안 했네. 오케이. B에 1, 2, 3, 4, 5 다시 한번 봤죠? 이 중에 틀린 건? 네.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It is July 8th day. There are two cats under the chair. 틀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 없다고? 네. 딱밤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어법상 바르지 못한 것은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고 해석할 건데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1번 Is your father a scientist? 너희 아빠는 과학자니? 2번 They're not at the bus stop. 그대로 읽은 거 맞지? 계속 그들은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다. 그들은 버스 정류장이 없다. 한번 I have two cats. They are cute. 우리말 나는 가지고 있다
두 고양이들은 그들은 귀엽다. 4번 위에 보컬 I like each color. 우리는 가지고 있다. 차, 하나의 차를 나는 좋아한다. 그것의 색을. It는 뭐 대신 왔어? Our cars. 네. I like the car's color. 5번. It is cold outside, so I'm home. 네. 뜻은? 춥다, 밖에. 그래서 나는 있다, 집에. 네. 이거 안 쓰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럼 이 자리에 뭘 쓰면 된다 했는데? Because.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어서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are you home? Why are you home? 집에 왜 있어? Because it is cold outside. 그래서 얘를 보고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이 뭔데? 비인칭 주어 it. Okay,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를 표현하고 있어? 네. It is cold outside. 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날씨. 날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하게 되었다. 오케이. 다음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나머지 내 거와 다른 거. 아 참. 어쨌든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어. 만약에 네가 잘못 얘기하면 넌 나한테 맞는다 그랬어. 그다 말 맞는 거 넣어서 우리말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Are you a policeman? 내 뜻은? 나는 경찰인. Are you a policeman? Are you a policeman, 민준? 아, 참 민준, 네. 민철? No, I am. 뭐, no 하고. I'm not. No, I am이야? No, I am a policeman. 2번.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뜻은? 우리는 공항이 없다 지금. 지금 공항이 없어요. 3번.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뜻은? 큰 회사 공장들이 있다 이 도시에. 4번. I like these books. They are interesting. 예, 좀 이따 뭐할 거냐? 여기에 they are interesting 하고 똑같은 말을 I 로 시작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시고. 5번.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해석은? 우리 자러 가자. 자, 이미 자정이다. 헤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된다는 얘기지? 5번이 된다는 얘기겠네. 어느 거부터 할래? 4번. 이거부터? They are interesting. I like these books. They are interesting. I like these books. I... I am interested. 그렇죠? 내가 무슨 뭐뭐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수거를 외워야 된다고 안 했던가? I am interested in 그렇죠? This book. 에이, 댐은 뭐 대신 왔어? These books. 여기는 무슨 격? 주격. 이건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야? These books. I like these books. These books are interesting. These books 도 쓸 필요 없으니까 they. I am interested in these books.
똑같이 디즈북스를 둘다 디즈북스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건데 주어절이니까 주격 얘는 목적어절이니까 목적격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어,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 있니?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already midnight. 몇 시야? 벌써 저녁이야. 12시 됐어. 참, 그리고 가만히 내가 너 시험 쳤는 거 관찰해 보니까 너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 할 때마다 무슨 무조건 이 표현을 쓰는 것 같던데요. 이 there를 사용해서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처음 얘기할 때. 뭔가 있다라고 처음 주는 내용일 때. 네가 만약에 이제 중학생이 됐어. 중학생이 됐는데, 네 방을 친구들한테 소개, 네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방이 어떤지 친구들한테 해주려고 그랬어. 뭐 요즘은 그런 거잘안 한다만, 어쨌든. 그러면 친구들한테 네 방에 침대가 있는지 아닌지, 네 방에 책상이 있는지, 의자가 있는지, 창문이 몇 개가 있는지, 옷장이 있는지 없는지, 카페트가 뭐 바닥에 깔려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처음으로 얘기하겠지. 그럴 때는 there is a bed, there are two windows, 뭐, there is a closet, there is a desk. 뭐 형이랑 같이 쓰면 뭐 there are two desks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쓰는 게 there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가게에 프린터가 있나요? 칼질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총 예, 안녕하세요. 칼질은 어떻게 한다? 누가 다도 찾고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해서 그걸 가지고 따르고 그 다음에 어떤 시인데 길어진 거 혹시 없는지 살펴보고 이게 끊어읽기죠. 오케이. 어디서 자를까? 네가 쭉 읽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해. 손짓해. 그럼 내가 똑같이 해줄게. 여기 프린터가 있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자른 이유는? 6가지 질문 중에 왜 여기도 이렇게 잘라줘야죠. 다만 얘를 붙여놨겠지. 왜냐하면 누가 다인데 기본 형태 누가 다를 조심해야 될건 누가 니로 바꾸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그래서 이 묻는 사람인데요. 묻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으면 이 가게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야? 정보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있지 않으니까 지금 처음으로 묻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re is, there are를 쓰고 있는데 물어야 되니까 is there a printer? 오케이. 그다음 마찬가지 이렇게 칼질해 주세요. 감이나는 아니다. 나이스 츤데리. 6가지 질문 중에 누가? 6가지 질문 중에 누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Jake and Mina are not my cousin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또 해주세요.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어디? 누가? 다.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is not an elevator. 왜 일단 말하냐? 왜 일단 말아? In this building. There is not an elevator in this building. 그러니까 63 빌딩인데 이러면 좋겠다, 그치? 운동도 되고, 그치? 63층인데 출근하는 사람 매일매일 몇 층씩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지? 몇 층씩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지 하니까. 63 빌딩에 63 빌딩 보고 There is not an elevator in this building 이렇게 얘기했어. 63층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매일 몇 층씩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
126층씩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그치? 만약에 한 층을 이동하는데 계단이 35개 있으면 몇 개 더 올라내려 해야 되는 건지 계산할 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는 꼭 그들의 남친구이 누가 다 밖에 없네. 누가 그는 다 그들의 반친구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s their classmate. 누가 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제일 클래스메이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 Who겠지? 어떻게 What에 대한 대답이냐? Who is he? He is their classmate. 걔 누구야? 아, 걔들 반 친구야. 무엇이냐고 뭐 직업 물어보냐? 직업 물어봐. 어? 반 친구가 직업이야? What이라고 묻게? 계속해서 칼질. 저 디스트는 그녀의 것이다. 오케이, 영어 표현. The T-shirt is hers. 오케이. 네 대답 듣고 싶습니다. Who's T-shirt? Is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그래서 멀리 있는 티셔츠의 소유자가 누군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ose겠지. 여기 who가 어딨나? Whose is that T-shirt? 뭐라고? Whose is that T-shirt? 또는 whose T-shirt is that? T-shirt is that. 뭐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 이게? Whose T-shirt is that? Whose T-shirt is that? 더 많이 쓰겠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누가? 너희 부모님은? 어디에? 정원에. 뭐하니? 대신이. 누가? 다. 이거 처음 등장하는 거야. 상대방도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면 이걸로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써요. 그럼 이 표현 영어로 하면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계시면 Yes, they are. 오케이. 2번, 누가? 우리 차. 언제? 지금. 어디에? 차고에. 다. 없다. 오케이. 이거 쓰는 거야, 많은 거야? 아니, 안 쓰는 차, 몰라? 차에가 있는지 상대방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Isn't in the garage? No.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언제? 오늘. 다. 토요일이다. Okay. 그래서 얘 영어 표현. It is Saturday toda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ay is it today? 계속해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의라고 했으니까 이미 한번 알고 있는 뭔가에 대한 거야. 알고 있는 뭔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capable
is in the box. 이거 듣고 싶어. Where is his basketball? 예, 그다음 저그 집에 쿠션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집에 내 방에 침대 있다? 내 방에 뭐 이런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쓰겠지. 그래서 뭐? There are cushions on the sofa. 너 셀 줄 몰라? 어? 셀 줄 몰라? 하나 둘 셋 넷 할 줄 몰라? 하나 둘 셋 넷 하고 나서 문장 완성시켜줘. 다시 대여부터.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sofa. 4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How many are there cushions on the sofa? 틀리셨고요.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몇 명의 사람들? How many people? 몇 개의 감자? How many potato? How many potatoes? How many people? How many books? How many desks? How many chairs?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안, 나 이미 아는 것 같아 갖고 안 하려고 그랬더니 또 엉뚱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How many cushions are there on the sofa? How many cushions are there on the sofa?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sofa.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준비해야 될 건 몇 번? 10번? 왜 네가 알아야지, 왜 네가 나한테 물어봐. 응? 10번이네? 이제 9번 아냐? 10번이네. 10번 준비해 둡니다. 다음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Okay. 안녕하세요.